예. 자, 그러면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이전에 김광석의 거리에서라는 노래에서 찾을 수 있었던 꿈결의 철학,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는 어떻게 뒷받침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한마디로 중용의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용. 중용이란 말은 뭐 완전 중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중도다, 예, 혹은 중관, 예, 이 불교 쪽에서는 그런 얘기도 쓰고 이다 비슷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서양에서는 중용, 예, 또 동양에서는 또 중앙 동양도 중용이죠. 사서 중에 하나가 중용이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들이 좀 비슷합니다. 이렇게 만나는 구석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 이 뭘까? 이 근대로 보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얘기는 뭐 온통 이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걸쳐서 이 연구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궁극증을 가지고. 자연과 자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고, 또, 논리, 윤리, 뭐, 형이상학 할것 없이 수많은 것, 뭐, 정치학 할것 없이 수많은 것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에요. 가정교사를 했었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벌하러 돌아다니면 갈때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부탁한 게 있어요. 가서 뭐 금은 보화를 많이 가져와서 나한테도 좀 보내달라. 이게 아니고, 그곳에 가면 그곳에는 어떤 동물이 사는지, 어떤 식물이 자라고 있는지, 이런 표본을 좀 구해서 나한테 좀 보내달라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걸 많이 보내줬어요.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걸 모아서 분류하고 어디에는 어떤 동물이 사는지, 어떤 식물이 사는지, 그다음에 이 새로운 동물은 뭐고, 그 동물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이 우주 에 관한 것도 했죠. 뭐 천동설이 대표적이고요. 물론 틀린 걸로 예. 지금 이 과학으로 봐서는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연구해서 내놓은 그 주장들, 근거들을 터무니없는 것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당시의 수준으로 굉장한 연구들을 활발히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자연과학에 관한 저서들이 있고요. 크게는 또 논리학에 관한 저서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이 정치 윤리에 관한 저서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살그어쭉 관심 있어 하는 존재론, 형이상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그 존재론을 형이상학이라고 부르는데 그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죽고 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책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자연에 관한 이그 책들을 정리를 하고 그 뒤에다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형이상학에 관한 그 존재에 관한 존재론에 관한 이 연구들을 그 뒤에다가 편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메타타피직이에요. 그러면 피직의 뒤에 있다. 뭐 넘어서도 있지만 그 다음에 있다. 원래는 그 다음에 있다. 피직 다음에 있는 거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 메타라는 말이 다음이란 뜻도 있지만 넘어선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그 존재론을 형이상학이라고 불렀죠. 우리 그 동양 쪽에서 오면은 그 메타피직을 메타를 위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형이상학이잖아요. 형의 위에 있는 학문. 형이라는 게 뭐냐면 이 형체를 볼수 있는 것들. 이 피지컬한 것들.
물리적인 것들, 이런 것들 위에 있는, 넘어서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이 학문이다 해서 형이상학이라고 부르죠. 자, 그렇게 있고, 윤리학에 대해서 이 대표적인 책이 바로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 윤리학은 자신의 어떤 그 존재론을 바탕에 두고 그것을 윤리학적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이름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냐? 니코마코스 누구야? 아들이에요. 아들.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들을 아주 늦게 봤어요. 예, 한 50쯤에 봤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로서도 굉장히 늦은 거죠. 지금으로 봐도. 지금 40대의 자식을 봐도 우리가 늦었다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50대. 그리고 그 당시에 50이면 이제 죽을 때 다 된 거죠. 그렇죠? 60까지 살면 뭐 한갑이라 해갖고 잔치도 하고 난리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아마 평균 연령이 그 수명이 35살 뭐 이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했어요? 걱정이죠. 야, 이 아들 놓고 이제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가 다 됐는데 어찌할까? 아들이 행복하게 사는데 살게 해주는 걸 바라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남겨줘서 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재산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건 아니다. 재산을 물려줬는데 그 재산을 날려버려. 없어져버려. 그러면 불행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 이런 것을 물려주는 것이 남겨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은 책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이야. 근데 왜 윤리학이냐? 사실은 이건 행복학이라고 이 책을 바꾸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윤리학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윤리라는 것은 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살아야 우리 행복.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착하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윤리학과 행복학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보면 이런 이게 영어로 옮겼지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행복은 중용의 방식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삶의 방식이다. 행복은 중용의 방식으로 사는 생활 방식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떤 그 책을 읽든 어떤 말을 듣든 다 마찬가지예요. 중간에 나오는 거는 가로 속에 넣는 게 좋아요. 맨 뒤에 게 중요해요. 자, 행복은 이거 모르겠어. 행복은 생활 방식이다.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복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행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거든. 명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뭘로 보냐면 행복은 동사라고 본 거예요. 행복은 동사 혹은 부사다라고 본 거예요. 행복은 무슨 재물처럼 뭐 이렇게 이 그 부를 얻으면 행복해지고 명예를 얻으면 행복해지고 즐거움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행복은 뭐냐? 행복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러면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뭐냐? 뭐 행복하게를 달리 말하면 잘 사는 거. 잘 사는 게 바로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게 형이상학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은 이 보편과 현상을 만약 나눈다면
본질이라는 것이 현상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죠. 이 세상과 따로 존재해서 이데아의 세계처럼 따로 존재하는 그 세상, 이런 세상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플라톤은 그런 세상이 따로 있다 해갖고 이원론이라고 했어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니까 이원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론이에요. 세상은, 세계는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밖에 없다. 그러면 그 본질은 어디가 있느냐? 그럼 본질이란 게 없다라고 주장하지는 않았어요. 본질이 있긴 한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속에. 그러면 그 현상 속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떻게 있냐면, 부사로 있는 거예요. 부사로. 꾸민 말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이걸 한번 봅시다. 멋이란 게 뭐예요? 멋. 아, 참 멋지다, 멋있다. 어떤 사람이 걸음걸이가 멋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멋이란 게 따로 있나요? 어딘가에? 아니죠. 걷는, 자, 멋있게 걷는 거죠. 멋은 부사인 거예요. 그죠? 어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멋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어디 걸음걸이 걷는 데다가 갖다가 딱 붙이면 멋있는 거고, 그걸 딱 떼면 멋이 없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걸음걸이 속에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 누가 멋지게 걸지? 예, 걷지? 예를 들어서 아주 멋진 사람, 배우 중에 송중기? 송중기가 딱 걷는다고 합시다. 딱 그러면, 이야, 멋지게도 걷네. 그럼 그 멋지잖아요. 그럼 어디, 멋짐이라는 게 어디 있나요? 이 걸음걸이 말고 따로 뭔가가 있어갖고 여기다 떡 붙이면, 아, 멋있는 걸음걸이가 되고, 예, 딱 떼면 멋없는 걸음걸이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 걸음걸이 안에 있잖아요. 걸음걸이 안에 멋진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 의미가 현상 속에 본질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이, 이 걸음걸이를 멋지게 만드는 그 무엇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거죠. 어떻게 속에 있냐면 그 방식을 통해서 걷는 방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멋있게 걷는 방식 속에 들어가 있듯이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게 따로 뭔가 있어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와서 딱 붙으면 행복해지는 거, 행복한 삶이고, 그게 딱 떼갖고 없어지면 불행한 삶이 되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죠. 걸음걸이처럼 우리가 걷듯이, 이게 동사잖아요.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살다라는 말이 동사잖아요. 살다.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 이런 명사잖아요. 걸음걸이 하면 이게, 저, 뭡니까? 명사가 되는 거지만, 걷다라고 하면 동사가 되잖아요. 삶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행복한 삶,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 행복하게 산다라고 생각해요. 산다. 멋진 걸음걸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멋지게 걷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멋짐이라는 게, 이 걷는, 멋지게 걷다라는 부사, 걷는 방식, 예, 워킹 스타일인 거죠. 걷는 방식에 노가 들어가 있듯이, 사는 것도, 예, 잘 살면, 혹은 행복하게 살면, 예, 그 행복하게 사는 그 삶의 방식 속에 노가 들어가 있는 거죠. 행복이라는 게. 따로 어디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아시겠죠? 그 존재론이라는 것. 그게 어디에 써먹나. 그뭐 본질이 따로 있든, 이 세상 밖에 있든, 혹은 안에 있든 뭔 상관이냐, 우리 사는 거랑.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아시겠죠? 그 본질이 우리랑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랑 안에 우리 세상 속에, 우리 살고 있는 이 속에 안에 있다라는 거랑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그걸 보는 게. 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걸음걸이가, 예, 멋짐이란 게 따로 어딘가 있어서 그걸 막 구해갖고 여기다 딱 갖다 붙이면 멋있어지는 게 아니고, 아니라는 걸 알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욕심을 내지 않겠죠.
그런 욕심 내지 않고 어떻게 하죠? 이 멋있게 걸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겠죠. 삶도 마찬가지예요. 산다라고 할때이 사는 게 행복이라는 게 어디 따로 있어서 그걸 막 얻어다가 여기다 딱 붙이면 행복한 삶이 되고 그게 딱 떼갖고 저걸 버리면 불행한 삶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걸 행복하게 살면 걷는 걸 멋지게 살듯이 응? 그러면 행복한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이 행복이란 뭐가 있어서 행복이란 야 돈이 행복이지. 그럼 돈 벌려고 난리 칠거 아니에요? 돈보다 이 권력이 행복이지 하면 권력 얻으려고 난리 칠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을 이해하면 이런 어리석은 짓을 안 하는 거죠. 이 어리석은 짓을 하면 무슨 부르면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버는데 온통 평생을 바쳤어. 그러면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런 삶을 우리가 그건 행복하게 산게 아니다. 참 불행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권력만 얻으려고 온통 살았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고 할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깨닫고 행복을 그렇게 뭔가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행복을 얻으려고 살지 마라. 예. 그러니까 행복은 잊어버리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을 얻으려고 막 행복이란 삶을 목적으로 삼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살면 도리어 불행해진다. 우리가 뭐, 이 걷는 것도 마찬가지죠. 뭔가 이게 멋짐이란 게 어디 있어서 그거 얻으려고 막 난리치는 것. 그런다고 이게 멋지게 걸을 수 있나요? 없죠. 마찬가지 행복도. 행복이라는 게 따로 어디 있어서 그게 뭐 돈이든 권력이든 뭐 이런 걸로 생각해서 그거 얻으려고 난리를 쳐봤자 우리가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멋지게 걸으려면 잘 걸으려고 노력해야 되듯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잘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철학. 이게 핵심입니다. 자, 여기 이제 결론이고요. 한번 살펴보죠. 여기까지 어떻게 갈수 있는지. 자, 이 중용의 방식으로 사는 이건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도대체 멋지게 걷는다는 거, 멋지게 산다는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멋지게 걸을 수 있느냐? 자, 멋지게 살수 있느냐? 중용의 방식으로 걸어라, 혹은 살아라. 이 얘기가 뒤에 나올 겁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법, 중용의 방식으로 살아라. 중용의 방식이란 것은 뭐냐? 예. 자, 이 메조테스라고 하는데, 이건 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아주 고음을 부르는 사람, 소프라노라 하죠. 그거보다, 낮은 음을 부르는 사람, 메조 소프라노. 그때 메조. 그 메조랑 같은 겁니다. 예. 중용의 방식으로 살아라. 중간을 뜻하긴 한데 이게 산술적인 중간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0과 100까지가 있다라면 그러면 중용은 50이냐? 꼭 그렇지 않습니다. 중용이 70일 수도 있고 80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100이 중용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네. 혹은 0이 중용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걸 중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최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최적. 가장 적합한 정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0일 수도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그이 정도는 0일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게 침묵이죠. 말로 하면. 어떤 경우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거기서의 그 가장 그이 적합한 최적의 그어이 정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면 누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문상을 갔어. 이럴 때는 사람들이 이그 0에서부터 100까지의 말을 하잖아요. 예. 네. 그죠? 100 정도면 뭐 여기 위로를 100 정도 주려고 막 하거나 뭐 등등. 근데 여기서 이 0이 아무 말안 하고 그냥 가서 손이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고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게 어쩌면 거기서는 가장 최적의, 가장 적합한, 가장 좋은 정도의 행동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중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50이 아니다 라는 거, 예, 그걸 이제 여러분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행복하게 사는 법, 예,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중용이라는 게 어떤 거냐? 탐욕스럽게 사는 삶이 있고, 그 금욕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있죠. 이것도 극단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극단을 취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탐욕은 뭡니까? 욕심이 아주 많이 있는 거죠. 금욕은 욕심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은 뭘까요? 중용은 욕심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적당히 있는 거죠, 욕심이. 욕심이 적당히 있는 건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적당히 이러면 대충 타협하는 걸 생각하는데, 사실 적당이란 말만큼 적당은 딱 맞는 거거든요. 적당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음식을 만들었는데 소금 얼만큼 넣어요 하면 그러죠. 적당히 넣어라. 적당히 넣어라는 뭡니까? 짜지도, 그 다음에 이제 싱겁지도 않는, 그냥 그게 딱 맞는, 적당한, 딱 맞는이 그 맞아요. 딱 맞게 넣으란 얘기예요. 딱 맞게. 예. 자, 그러면 욕심이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은 적당히 있는 것. 이게 중용이에요. 그걸 뭐 보통 절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중용의 상태는 욕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네, 그죠? 그러니까 욕망이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이 꿈결의 상태인 거죠. 이런 태도로 이 삶을 살아라. 이제 드러나죠. 김광석이 거리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었던 꿈결의 철학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지. 바로 중용의 철학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꿈결의 철학이다. 넘나듬이 철학이라는 거예요. 넘나듬이 철학. 그래서 우리가 그 반대의 반꿈결의 철학을 뭐라 하냐? 독단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넘나듬이 없어요. 독단적인 사람은. 그거면 그건 거지. 이면 이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 그게 넘나들고 그 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었다가 아니었다가, 아니었다가 이었다가 될 수가 없죠. 자. 절제라는 거. 예. 요게 바로 욕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닌, 바로 그, 이 꿈결과 같은 중용. 중용의 상태가 바로 절제다. 중용의 방식이라는 것. 우리가 걸음걸이 멋지게 걷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적당하게 딱 맞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뭔지를 생각하려면 걸음걸이를 생각하시면 돼요. 걸음걸이를 멋지게 걷는 걸음걸이를 너무 과하게 막 못내서 걷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멋없게 뻐덕뻐덕 걷는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적당하게 걷는 것, 그걸 우리가 멋지게 걷는다고 하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예. 저기 뭡니까? 이렇게 서양 철학에서는 이게 동양 철학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중용이라든지 그렇죠. 유무상실. 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가지고 동양 철학하면 노자라 누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예. 무슨 논리 같은데 그거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행 전형 이런 걸 배척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중용에서는 사실은 그렇죠. 유무상생 이런 식으로 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논리학을 저 이 집대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서양 논리학의 할아버지다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그 논리학의 핵심은 피타고라스에서 온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 이 피타고라스의 핵심이거든요. 그게 이제 이 그 논리학의 기본,
동일률과 배중률. 동일률이라는 것은 A는 A다. 배중률은 뭐? A는 not A가 아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A는 A가 아닌 것이 아니다. 그 맞는 얘기잖아. 그걸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섞임이 없어야 논리가 가능해요. 근데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윤리학에서, 논리학과 달리 윤리학에서는 뭐 이런 것과 다른 거죠. 이걸 이 논리학이 여기도 통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가 굉장히 관심 많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관심을 다른 영역에서도 적용을 해서 활용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꼭 존재론, 인식론 같은 서양에서는 없네. 그런 뭡니까? 유무상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일 불일 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예, 아니고 예, 예. 그런 철학이 없잖아요, 그죠? 그 동양에서는 아가씨 그게 주거든요. 그래서 예. 이 서양에서는 사실 주류가 A는 A다 라는 것. 예. A는 A가 A 아닐 수도 있고 A 아닌 게 A일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식의 생각보다는 A는 A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걸 엄격히 A와 A 아닌 것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주류 철학이었는데 그럼에도 서양에도 그런 철학이 전혀 없었냐? 그렇지는 않죠. 예. 말하자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의 말로 그런 전통을 세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논리학이라는 걸 통해서. 예. 그럼에도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존재론이라는 것이 그 플라톤과 달리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넘나드는 예, 본질과 현상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속에 섞여서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사실은 어쩌면 거기까지 스스로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미루어 짐작해 보면 동양 철학의 어떤 그 싹 이런 것들을 아마 이 속에도 품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동양 철학 같은 보면 이게 뭐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고 막 이런데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딱 구분이 되니까. 애매모호한 걸 이제 좀 그렇죠. 그럼에도 아니, 이 프랑스 철학, 그러니까 이 그 플라톤 철학은 잘 이해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분하니까. 예. 근데 플라톤 철학에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은 이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본질과 현상이 딱 구분되는 게 아니라고. 현상 속에 본질이 있다고. 이걸 어떻게 이해하나. 그래서 제가 예를 든 게 그 걷는 거 얘기를 했잖아요. 멋짐이라는 것과 걷는 거에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멋지게 걷는다 해서 걷는 것 속에 멋짐이라는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 그 들어있다는 게 뭐냐. 이거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중용의 방식으로 살면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게 살면. 자, 그러면 이 문제,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하거나 얻은 걸 잃을까 봐 불안한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어쩌면 플라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어떤 그 방식, 중용의 철학이 이것에 대한 해결점이 될 수도 있겠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살펴보죠.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됐느냐 하는 걸 한번 보는 거죠. 자, 행복을 뭘로 봤냐면 먼저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따져봐요. 우리가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캐묻습니다. 도대체 뭐 우리가 좋은 삶을 살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삶을. 나쁜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나요?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좋다는 게 뭘까? 이걸 이제 궁금해 한 거죠. 도대체 좋다는 게 뭐냐? 좋다는 것. 행복이란 가장 좋은 것이란 이제 결론을 어떻게 얻느냐를 한번 보죠. 예. 자, 우리가 보통 좋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좋다라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하나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가장 좋은 거죠. 그걸 예, 완결성이라 해요. 최종성이라고 하는데 최종이어야 돼. 그래서 최종성. 그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완결성. 그걸로 완결돼야 돼. 끝이 나야 돼. 예. 더 좋은 게 없어야 돼. 그다음 두 번째. 그게 있는데도 다른 게 더 필요해. 혹은 더 보탤 게 필요해. 이러면 안 돼. 그럼 가장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완결성과 완전성이라는 걸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완전하면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잖아요. 다른 거 보탤 필요가 없죠. 완결된다는 것은 이걸로 끝이야. 더 좋은 게 없어.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이 어떤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겠죠. 자,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뭘까? 우리가 사는 데서. 예, 한번 따져보죠. 가장 좋은 게 뭔가? 돈일까? 자, 돈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요? 자, 완결되나요? 돈이 있으면 더 좋은 게 없나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그런 사람도 있죠. 아, 돈이 최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을 하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돈을 많이 준다는데도 그 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명예를 위해서. 야, 내가 명예가 있지. 예, 그 돈을 받을 수는 없다. 뇌물 받는 것들. 다들 받는 건 아니잖아. 많은 사람이 받기는 하지만 그 돈이 크면. 예.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생각하고 안 받잖아. 이때 명예는 돈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결되지 않아요. 자, 돈이 있어요. 돈이. 돈이 있으면 이제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나요? 건강을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것도 아니야. 응? 더 필요로 하는 게 있어. 그러면 완결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돈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죠? 예. 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한번 가볼까요? 권력. 권력 좋죠. 권력 좋은데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력을 얻었어. 아, 근데 권력보다 더 좋은 건 없을까? 있을 수 있죠.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다른 걸 위해서 권력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권력을 준다는데 야, 이게 내가 권력을 얻을 수 있어. 구태타를 한번 일으켜볼까? 혹은 내 권력 얻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막 쏴주고 몇백 명을 쏴죽일까? 안 그러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이 아무리 좋아도 권력보다 더 좋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권력은 완결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 내가 권력을 가졌어. 이제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아니죠. 권력을 가졌어도 이게 더 필요해갖고 뭐야. 온통 뇌물들을 받잖아요. 그죠? 아, 나 권력 있으면 돼. 이러면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 얘기는 권력이 완전한 것도 못 된다. 완결한 것도 못 되고 그 다음에 완전한 것도 못 된다. 그러면 권력이 좋은 건 뭐 좋은 것이라 할 수는 있는데 가장 좋은 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그 다음 명예. 아, 명예 좋죠. 근데 우리가 명예가 밥 먹여주나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명예가 있어도 명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러면 완결되지 못해요. 그걸로 딱 끝나는 게 아니야. 예, 그 다음 내 명예가 있어. 근데 명예 말고도 뭐 다른 것 좀 더 갖고 싶은데? 뭐 대표적인 게 돈이죠. 그래서 명예를 포기하고 돈을 추구하거나 뭐 등등 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그래서 명예도 완결되지 못하고 또 완전한 것도 못 된다. 그러면 명예도 좋은 것이긴 한데 가장 좋은 것은 안 된다. 쾌락, 즐거움은 어떨까요? 즐거움. 즐거움은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따져보죠. 내가 뭔가를 하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바람 피는 게 대표적이죠. 뭐 아주 멋진 그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예를 들어서 송중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딱 나타나서 근데 그 사람이랑 예,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진다. 꿈 같은 얘기지만 우리가 꿈결철학을 하니까 뭐 꿈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누가 압니까? 자 그런 경우 모든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다 내팽개치고 송중기랑 사랑을 나눌까요? 그렇진 않잖아.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즐거움 말고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는 좋은 가치라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결된 게 아니에요. 그다음 내가 즐거움이 있어도 즐거움 말고도 필요로 하는 게 많죠. 뭐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 아닙니까? 아무리 즐거워도 이거 술 마시면 즐겁잖아요. 근데 한없이 마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술 좀 그만 먹어야지 혹은 적게 먹어야지 하는 얘기. 담배도 마찬가지. 예. 뭐 마약도 마찬가지고 마약 얼마나 즐거워요. 즐거움이 끝판왕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그 즐거움 말고도 더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것을 자제하는 경우가 있죠. 그 얘기는 즐거움도 쾌락도 완결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다. 즐거움이 좋은 것이긴 한데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자 사랑? 이야 이 사랑이 최고다. 가장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보여주는 영화나 소설이나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까 명예가 반맥을 주냐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유명한 말이 사랑이 반맥을 주냐.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특히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할 때 상대를 데려왔는데 부모가 또 악보기에 다 좋은데 얘도 좋아하고 막 다 좋은데 이게 없어. 그러면 이 자기 자식을 설득할 때 뭐라 그럽니까? 예, 사랑이 반맥이 주니? 사랑이 반맥이 주니? 이 얘기는 뭡니까? 사랑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완결된 것, 최종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있잖아요. 사랑도 좋은데 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사랑이 완전한 거라면 다른 게 더 필요 없다라면 사랑만 하면 뭐 아무 고민 없이 결혼하죠. 그 사람이랑 사랑하는 사람이랑. 근데 내가 고민하는 이유는 사랑 말고도 다른 더 필요한 게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거죠. 완전한 것도 못 되죠. 자 그러면 사랑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예, 완결된 것도 아니고 완전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가장 좋은 건 뭐냐? 행복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행복해. 자 행복을 수단 삼아 그러니까 더 행복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해서 행복을 포기하는 아까 우리 그저 뭡니까? 이 돈을 다른 목적 혹은 권력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처럼 내가 행복한데 더 좋은 걸 위해서 행복을 포기할 사람 있나요? 여기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행복은 끝이에요. 이제 더 이상 더 좋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포기할 만한 그런 것,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 그럼 완결성이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죠. 그다음 내가 행복해요. 행복한데 다른 게 더 필요해요? 행복한데 다른 게 더 필요해요? 그건 행복하지 않은 거지. 만약에 다른 게 더 필요하다면. 그렇다고 보면 행복은 완전해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아. 행복하다면. 그러면 행복한 거는 완결성이라는 조건도 만족시키고 완전성이라는 조건도 만족시키고. 그렇다면 뭐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가장 좋은 거가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행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 이 얘기를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처음 시작할 때 이거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가장 좋은 건 행복이다. 우리가 왜 사느냐? 행복하게 위해서, 행복하게 살려고 우리가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그냥 턱 하고 그냥 나가면 될 텐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렇게 안 하고, 그게 진짜 맞나? 따져보는 거예요. 진짜 맞아? 행복이 가장 좋은 거야. 그리고 예, 왜 사냐 물으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 궁극적인 이유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다들 그렇다고 생각하고 대답하는데 진짜로 그런 거를 따져본 거예요.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장 좋은 거려면 완결적이고 더 좋은 게 없어야 되고 더 좋은 걸 위해 포기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그게 있으면 다른 걸 필요로 하지 않아야 가장 좋은 거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해내고 그 조건에 맞는 게 뭔지를 계속 찾으러 돌아다니니까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어. 마지막에 찾은 게 뭐냐면 아 행복이구나. 행복이라는 거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구나. 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 그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예, 애를 쓰는구나 라는 결론에 도달한 거죠. 자 삶의 목적을 찾았습니다. 왜 사냐 하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행복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고 대답할 수가 있어요. 행복은 불행의 씨앗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가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행복이 제대로 된 행복이 아닐 경우 그 행복은 불행의 씨앗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없으면 불행한 거죠. 권력이 행복이라 생각하면 그 권력을 못 얻으면 불행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즐거움이 행복이라 했는데 즐겁지가 않아 사는 게 그럼 불행의 씨앗인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사랑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너희들 착각하는 거야. 돈이 행복이 아니고 권력이 행복이 아니고 예, 즐거움이나 혹은 사랑의 행복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자, 그럼 행복이란 뭐냐? 가장 좋은 거다. 자, 행복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행복은 뭐냐? 행복은 다른 말로 해서 그 무엇이 아니다. 명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명사가. 우리가 뭘 얻을 수 있고 잃을 수 있고 하는 것. 얻으면 행복해지고 잃으면 불행해지고 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는 것.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이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불행의 씨앗일 수 있겠죠. 행복을 이걸로 생각하면 우리는 무엇인가 그 무엇은 얻을 수도 있지만 운이 좋아서 또 잃을 수도 있잖아. 또 못 얻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행복을 이렇게 생각하는 한 우리는 불행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죠. 자. 행복은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지고 그것을 잃으면 불행해지는 그 무엇이 아니다. 어떤 물건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란 뭐냐? 행복은 삶의 방식이다. 아까 멋짐이란 뭐냐 하면 멋짐이라는 게 걷는 방식이듯이 예. 이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부사예요. 부사. 자, 행복이란 좋은 삶을 얘기하고 예, 잘 사는 삶을 예, 우리가 잘 산다라는 것,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잘 산다. 우리가 흔히들 그러잖아. 사람이랑 헤어질 때,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아끼는 사람 헤어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잘 살아라 그러죠. 잘 살아라. 그 말은 뭐예요? 행복하게 살아라는 말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행복하게 산다는 말은 잘 산다는 말이다. 잘 산다. 그 잘 산다는 말은 우리는 부자로 살라 이걸로 이제 생각하는데 사실 이거는 천박한 이해고 이건 아니잖아요. 예, 네, 잘 산다는 게 이게 있어도 잘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잘 산다는 거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행복하게라는 말은 잘이라는 말과 같아. 그래서 행복은 사는 방식이다. 예. 멋짐이라는 게 걷는 방식이듯이.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예. 우리가 사는 방식, 잘 사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잖아요. 맨 앞에서 얘기를 했던. 굉장히 혁명적인 거예요. 행복을 우리가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멋짐이라는 걸 얻을 수 없듯이. 예. 이제 잘 걸으면 그게 멋지듯이, 멋지게 걷는 거듯이, 사는 것도, 예. 잘 살면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는 생각.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존재론과 어떻게 관련된다고요? 아까 그랬죠? 본질이 현상 속에 있다라는 말이 이런 거예요. 방식으로 있는 거죠. 예. 자, 행복은 잘 사는 행위 방식이다. 그래서 행복은 잘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그 나노존 유인물 있죠? 그 속에 다 있어요. 굳이 뭐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자, 이제 정리해보면 행복이란 삶의 방식이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사는 건? 중용의 방식으로 살면 잘 사는 거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다. 중용의 방식이란 건 뭐냐? 예. 자, 뭘 잘한다는 거는 지나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모자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즉 딱 맞게 하는 걸 우리가 잘한다 그러잖아. 자, 잘한다는 거 테니스를 잘 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을 땅 쳤는데 지나치게 쳤어. 그럼 선으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모자르게 쳤으면 선을 못 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딱 맞은 힘으로 쳐야 그 선 안으로 들어가겠죠. 예. 바로 이겁니다. 잘 한다는 건 늘 이런 것이다.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다. 딱 맞는 정도로 예, 예, 하는 것을 우리가 잘 한다고 한다. 그럼 잘 산다라는 건 뭐냐? 마찬가지로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하게 딱 맞게 사는 삶을 잘 사는 삶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겠다. 그럼 잘 사는 행위 방식이 바로 그게 뭐냐? 중용. 중용이란 말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한 딱 맞는 예, 그 정도의 방식을 우리가 중용이라고 한다. 자, 행복은 중용의 방식으로 사는 라이프 스타일. 이제 아시겠죠? 이제 이 얘기를 알겠죠? 예, 중용의 방식으로 산다는 것은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적당하게 딱 맞게 산다. 그게 중용의 방식으로 사는 거다. 행복은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고 딱 맞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처음에 떠났던 원하는 걸 얻지 못할까 봐 불안하거나 얻는 걸 잃을까 봐 불안한 것, 이걸 또 벗어나는 방법은 행복이 그런 게 아니다. 뭘 얻어서 행복해지고 잃어서 불행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아, 행복은 어떻다고? 예,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맞게 적당하게 예, 그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 그러면 잘 사는 거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다. 이런 대답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죠. 왜? 행복은 뭐 얻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굳이 못 얻을까 봐 불안하고 또 잃어버릴까 불안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라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런 불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그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의 철학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면 김광석은 경계의 삶, 예, 즉 꿈결의 삶을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건 독단에 빠지지 않는 삶.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해갖고 다른 게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가 없다. 자, 또 덧없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집착하지 않는 삶. 독단과 비슷하죠. 독단이 다른 면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집착하죠. 그걸 잃을까 봐. 예. 그래서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은 뭐야? 다 덧없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걸 잃을까 봐 막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그렇지 않겠죠. 예. 자, 이 넘나듦의 삶을 살면 어떻게입니까? 독단에 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덜 불안하겠죠. 예. 그다음에 이 밑에 집착은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집착하지 않으면 덜 불안하겠죠. 자, 여기 공동경비구역을 다시 떠올리면 이런 삶이 어떤 삶인지 알겠죠. 철학 퍼포먼스 마지막으로 철학 퍼포먼스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를 한 장씩 드렸을 거예요. 자, 펜은 내려놓고 펜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다 뭘 쓰기는 하는데 마음의 펜으로 쓰는 겁니다. 요건 빈 종이로 있어야 돼요. 네, 마음으로. 자, 여러 개 쓰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쓰는 거예요. 뭘 쓰느냐. 여러분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생각하기에 이것만 있으면 참 행복하겠다. 혹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참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를 떠오르는. 두 개면 안 돼요. 두 개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딱 하나. 아, 딱 하나면 제가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약속합니다. 예. 자, 이것만 얻으면 행복해질 수 있다. 혹은 이것만 이루어지면 예,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간절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의 꿈. 예. 그죠? 소망. 소원을 마음속으로, 예, 마음의 펜으로 요 안에다 쓰십시오. 실제로 펜으로 쓰지 말고, 예, 요 안에다가 마음으로 쓰세요. 이거 오래 생각하면 그거 진짜 간절한 꿈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최고, 가장 내가 원하는 거는, 가장 원하는 건 하나여야 돼요. 그게 두 개면 이걸까 저걸까 이러면 벌써 그거는 그 후보에서 아니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을 내가 가장 좋아하나 혹은 저 사람을 가장 좋아하나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가장 좋아하는 사람 둘 중에 없어. 예, 그게 고민이 되면. 고민이 안 돼야지. 명확해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소원, 가장 바라는 것 딱 하나를 여기에 마음속에 있어요. 썼죠? 이 종이에다 넣었죠? 써서. 자, 이제 제가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마술사. 아, 예. 예, 마음의 마술사, 철학 마술사입니다. 자, 이루어 드릴 텐데 제가 하라는 대로 따라 하세요. 자, 이 종이를 접으세요. 한번 이렇게 접으세요. 접었죠? 곱게 접었죠? 그 다음 두 번 접으세요. 자, 접었습니까? 예. 네. 자, 접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걸 찢으세요. 찢으세요. 아, 잘 안 찢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찢어도 되고. 자, 이렇게 한 번 접은 걸로 찢으세요. 예. 네. 자. 뭐 한 번 찢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번 찢어도 좋습니다. 찢어서 없앤다는 생각으로. 자, 이게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는 게 바로 이거기 때문에. 이게 얻으면 혹은 이걸 이루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그 마음. 예, 네, 그 집착하는 마음. 그게 바로 여러분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이거 찢으면, 그런 생각을 이제 안 하면 여러분 불행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해진 거예요 이미. 행복 찾은 거야. 예, 고맙습니다 오늘.